아, 청소를 했습니다. 아, 쓰레기 엄청 많네요. 다 이런 광고지. 좀 남기고, 저거는 이제 따지도 않은 코카콜라 회사 음료수들. 그리고 코카콜라 광고지에 뭐에 막 잔뜩 있죠.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냥 설탕물에 해서 끈적끈적해. 이거 물로 닦아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잘 못 닦이가 잘 됐어요. 그래서 뒤에다가 인슐레이터 놓고 이거는 그냥 킵하고 이쪽에다가 패드를 이렇게 놓고 2층으로 넣던지 아니면은 여기 놓고 3층으로 넣는 건 무리겠네요. 그냥 둘이 못 자니까 결국은 그냥 2층으로 넣어야 되겠네요. 그래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식으로. 그리고 이거는 없애고 이거 없애고 저거 없애서 여긴 공간 두고 여기는 스토레이지 공간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일단은 이거를 다 없애봅시다. 여기 있던 쉘브 뜯어내고 조그만 서랍장 한 개, 두 개, 세 개 있었죠. 그리고 밑에 라카 하나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분해서 여기다 놨어요. 이게 나눠더라도 이렇게 문을 닫더라도 딱 걸리죠. 괜찮죠? 이거 뭐 기다란 물건 넣는데 딱 좋죠. 여기가 좀 아깝네, 공간이.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, 쉘브가. 그래서 오른쪽을 버리고 왼쪽 거는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서 좀 더 붙어 있어서 하고 저 뒤쪽에다 인슐레이터를 넣어볼까.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조금씩 생각해 봐야죠. 뭐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. 이런데도 인슐레이터 폴리우레탄 폼으로 쫙 하게 되면 좋은데 그러면은 그건 리커버리가 안 돼서 또 지저분하고 위험하고. 예, 저기 문짝도 띄었어요. 문짝도 띄었고 예, 이머진시 있고 여기 끈적끈적한데 이거를 이게 물 세척을 한번 하고 싶은데. 그리고 요게 이제 의자를 한 개 더 놔야 되거든요. 근데 보니까 그 쉘브를 고정하려고 이렇게 지금 나사를 해놨어요. 이거를 저기 잔뜩 있죠. 저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의자를 고정해 보도록 해야 되겠어요. 어이씨,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. 자, 빼낸 거 보세요. 쉘브 있었고 라카 하나 있고 이거는 보면은 그 툴 같은 거 정리하기에 딱 좋네요. 한번 물 한번 뿌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에이, 보기 좋죠? 이상입니다. 다른 생각은 인슐레이터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여기에다가 그냥 한 요 정도 높이로 여기서 4명 그냥 널브러져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. 아, 저기 의자가 들어오면은 4명이 자기는 없겠구나. 여기서 요 높이로 하나 베드를 올려야 되겠어요. 그냥 평상시에 내려뒀다가 잠잘 때만 올리던지. 벙크베드 3개를 못 올리죠. 아, 근데 이제 무게를 생각해야 돼요. 왜냐면 이게 캠퍼로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딸 학교 보낼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괜히 무게 많이 늘어놓으면 기름값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한 많이 모디파이를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. 왜냐면 겨울철에 여기가 춥죠. 인슐레이션을 하려면 이게 또 큰일이라서 한 1년에 걸쳐서 조금씩 머리 식힐 겸 하려고요. 네, 이상입니다.